여기도 진드물들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여기다가 약재를 뿌렸습니다. 예, 진드물들이 죽었습니다. 요거는 제가 아까 천연 살충제를 뿌려준 거고요. 단 몇 초 만에 얘들은 죽습니다.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겁니다. 하지만 살아있는 진드물을 보시면요, 움직이죠. 요거는 마요네즈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퐁퐁입니다. 요거는 이제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, 요거는 전착 효과와 잘 어우러져서 전착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비율은 어떻게 되냐? 물 1리터에 마요네즈 3에서 5g 정도 쓰시면 되고, 세제가 싫으시면은 물비누 이런 것을 쓰시면 됩니다. 여기에 주방 세제, 그다음에 이거를 섞어줍니다. 쉐이크. 진드물 있는 곳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진드물들은 잎 뒤에 있습니다.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막 꼬여 있으면은 주로 진드물들이 요 안에 있는 것입니다.